과연 해외 명문 의과 대학에서 어떤 질문을 할까요? 문제 주시기 바랍니다. 스탠퍼드. 뭐야? 자, 이거는 저 테일러가 좀 읽어주시죠. You are a psychiatrist and a fine female patient who is a woman of your dream visited you. What would you do if you felt like going out with her after curing her disease?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면접 질문이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질문해서 바로 즉흥으로 대답해야 되는? 와 대박이다. 와 대단하다 이거. 이게 의사의 윤리 덕목 뭐 이런 것과 나름대로 또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냐 이런 것도 좀 보는 것 같고요.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정신과라고 특정했으니까. 그렇죠. 제 부모님이 약간 상담 쪽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허. 이 짐을 갖고 집에 오지 않는데요. 상담을 해주면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 사람이 짐이 자기한테도 전이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힘들면 자기도 다른 상담사한테 상담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 많죠. 근데 저런 거는 집으로 가져오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자꾸 차트를 뒤져보고 괜찮나? 문자로 넣어볼까? 약은 잘 받아갔는지 회장이 괜찮아? 자기? 이러면서 그니까 근데 이게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가 아니라 그럼 정말로 너 원인 것 같은 그치. 그런 여자를 말하는 형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심쿵이야 심쿵 심쿵이 된 거야. 상담이 제대로 되나? 그러면 이런 경우에? 더 열심히 하지 않나? 사적인 감정에 이입이 되면 가능할까?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이 있으면 제대로 된 심리 치료가 불가능할 거란 말이지. 아니면 그러면 어때요? 사랑으로 치료한다. 사랑으로 치료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이 뭐야? 사랑이랑 감정은 동물학과가 아니야. 치약이다. 의대입니다. 의대. 완치 판정을 주면 안 된다니까. 완치. 아 일부러 고치지 않는다. 네. 정말 썩을로. 절대 의사가 아니에요. 일부러 고치지 않아.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셔야 되겠는데. 만약에 뭐 치과나 그럼 그럴 수 있겠는데 정신과라. 자. 이제 풀어볼까요, 그럼? 네, 하섭진 씨 준비되셨으면 아, 저요? 네. 그래, 너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저 스탠퍼드 대학교 의학과 지원한 수험생 하섭진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이 여성의 정신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랑에 빠지고 이상형이었던 여자라는 그 심리는 분명히 방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왜 이 여자가 내 이상형일까를 먼저 분석을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개입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한 다음에 이 여자를 치료를 한 뒤에 그 다음에는 뭐 치료도 끝난 거 축하하고 축하하니까 여기 저 라파벨리에 괜찮은 와인바가 있는데 평소에 쓰던 수법을 또 어김없이 푸네요. 라파벨리 포도 맛이 그놈의 와인 피노누아 한잔 하면서 대답 잘 드렸습니다. 자, 다음 지원자. 예, 다음 김지석 씨. 김배우입니다, 김배우. 저희들이 자주 그런 말을 쓰죠. 뭐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겠냐. 뭐 두 마리 토끼 잡다가 둘 다 못 잡는다. 하지만 저는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습니다. 나의 어떤 직업인 의사와 환자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그 관계의 순서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로서의 직업 의식을 투철하게 가지고 일단 무조건 낚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될 때 이제 사적인 감정으로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로서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첫 번째 질문, 이상형은 정말 평생에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상형의 환자를 몇 번 만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럴 때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12번 정도 만나시겠네요. 제 경험에 비하면 원래 회사로 알고 있는 제가 진짜 경험에 비하면 네. 몇 번 놓쳤어요. 그게 가장 후회가 됩니다. 몇 번 놓쳤다는 건 몇 번이나 있었던 얘기인가요? 두세 번 정도 살면서 꽤 많네요. 있었는데 네. 또 사랑은 올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내가 그녀를 잡을 수 있었다라면 하는 후회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네, 아우, 답변 잘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전영무 씨 질문, 네. 질문은 같습니다. 빨리 대답해 주세요. 아, 지루하신가요? 네. 스탠포드 의학전문대학원 지망생 전현무입니다. 한국에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In Korean proverb, we have a saying that mother's hand is a medicine hand. 아우 야, 쫙쫙 붙는다. medicine hand. 저는 기본적으로 의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 오히려 몰입을 해서 잘 고쳐줄 것 같다라는
마치 어머니 손이 약손이듯이 그런 비과학적인 혼이 들어가서 훨씬 더 잘 고쳐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원한 치료가 없습니다.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는 이제 연인의 입장에서 꾸준히 평생 애프터 서비스 하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의사가 아닌 연인으로 다가가고 싶네요. 예, 자 그러면 전현무 씨랑 하석진 씨 두 분께 모두 질문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치료를 받는 그 여자 환자분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치료를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굉장히 친절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 이쁜 걸 알기 때문에 이 의사가 나한테 다른 마음이 있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목적 자체가 치료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다 배제하겠죠. 그런 우려나 이런 거 배제하고 일단 뭐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성실히 할 것 같고 하지만 항시 경계하는 마음이 있겠죠. 최대한 저는 일반 환자 다루듯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아마 파악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치료가 끝나고 우리 치료된 겸 나파밸리 가서 와인 한 잔 이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왜 나파밸리가 그럼 그 여성분도 이제 의사로서 하석진 씨가 좋아집니다. 네. 그렇다면 그 여성분의 마음은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또 혹시는 다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뭐 재발에 대한 불안감이라거나 별로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추가 질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이 사람은 나를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내 병부터 처음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거를 어떻게 해소를 하고 사실 그리고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것도 다시 그 녹유식 전문가님 나오셨나요? 네, 제가 다시 밥 먹으러 갔어요.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것도 저는 사실 플라시보 효과의 가장 전형적인 예잖아요. 그 엄마가 저를 이렇게 해준다는 것 때문에 비과학적인 믿음이 있어서 그게 약간 낫는 것 같은 기분이 실제로 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 환자한테 주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현무 형이 가장 빈틈이 가장 덜하게 설명하시지 않으나. 그래요? 네. 아니야, 감정을 치료에 어떻게 감정을 이입시켜. 제가 봤을 때 전현무 씨 같은 접근은 여자 환자가 이 의사가 들이대. 그치. 부담스러워. 분명히 있어서 부담스러워. 치료를 중단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둘다지만 하석진 씨가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그때는 의사로 돼야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장담합니까?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요? 본인은 되고 나는 느끼하고 들이대고. 왜냐면 그 접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저도 당연히 사랑해요. 뭐 저랑 만나서 이런 얘기 안 하죠. 될 수 있으면 티나. 근데 티나지. 좋아하는 여자 환자라는 개념이 있어. 사랑이라는 건 빛이 너무 세서 그걸 그래. 가릴 수가 없어요. 이게 자꾸 시인이 된 거예요, 도대체. 네? 페퍼톤스다, 페퍼톤스. 가릴 수가 없어. 갑자기 탕후루가 됐어요, 인도시.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전문가 선생님 열어서 하기 전에 한승현 씨 한번 한승현이 답변? 저요? 왜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시는데? 그래. 여자의 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될까? 아니, 그리고 여자 입장이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의대를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랑 또 차원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환자라면이에요? 아니면 자신이 의사라면이에요? 환자라면? 네, 제 생각에는요. 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나에게 찾아온 이성이 나의 이상형이다. 이걸 꼭 잡아야 된다는 전제가 붙는다면 저는 그 환자에게 감정이입이 생겼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객관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의 자격은 박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환자에 대한 치료권을 박탈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저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닌 거기 때문에 그와 사랑을 나누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승현 양이 약간 보수적이에요. 좀 전반적인 옛날부터 느낌을 보면 진짜 네, 저는 오히려 박탈 당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왜냐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환자와 그쵸? 의사의 관계가 아니게 되니까 그런 책임 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순간. 그러니까 치료는 다른 의사에게 맡기고 사귀는 좋은 것만 취하겠다네. 응, 네, 그렇죠. 아니 뭐 의사가 볼까요? 없으면요, 섬이야. 섬에 의사랑 네. 환자밖에 없어. 아니, 섬에 의사면 내가 어디 있어? 그때는 이제 접근법이 내가 의사고 환자가 아니라 날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되는 거죠. 결혼해서 더 낫게 해주겠지. 네. 응. 결혼해야겠네, 의사랑 환자 한 명이. 네. 와. 자. 전문적 남자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일단 말도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아니 뭐 이건 뭐 정답은 없어요. 면접이기 때문에. 자, 전문적 남자 우리 한승현 양 답변 어떻게 들으셨나요? VIP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특히 병원에서요. VIP 증후군이요? 예, 예. 예를 들면 내 가족이거나 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에게 몰래 촌지를 준 사람이거나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쏠리는 사람에게 수술을 하거나 처치를 하거나 시술을 하면 그러지 않는 사람보다가 의료사고의 위험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완전 다른 결과죠. 왜 그러냐 봤더니만 교과서적으로 추천하는 치료 이외에 뭔가 더 해주고 싶어서 하다가 보니까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냉정한 평가가 되는 시점에서 감정이 흔들리다 보니까 악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대처하는지를 본 게 제 질문의 의도였었고요. 근데 지금 승현 양이 이야기한 주제는 예상대로 아주 냉정하고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본인이 접근을 하셨고요. 제가 만약 면접관이라 그러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탠포드 의과대학 지원자 세 분 중에서 가장 인터뷰 점수가 높았던 분은 형무씨 대답은 가장 위험한 대답. 솔직하게 대답 안 할 거라는 걸 예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거는 정말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답변 아닌가. 하석진 씨한테 좀 아쉬웠던 점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면 행복할 거다라고 그냥 좀 쉽게 단정을 하거나 그냥 복잡한 감정을 생각할 수 있는 고려의 폭이 좀 좁은 게 아닌가. 네. 김수석 씨는 가장 판에 박힌 답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요. 그렇죠. 네. 정답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사실 세 분들의 답변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 스탠포드 의과대학 지원자 세 분 중에서 가장 인터뷰 점수가 높았던 분은 김지석 씨. 오, 예스. 저는 이렇게 해서 의사가 됩니다. 예스. 좋아요.